집에 있으면서 짬뽕 같은 거 얻어다가 계곡 이렇게 와니까 계장한테 팔기도 하고 도망가자. 사료값도 안 나오지 뭐요. 어디든 가야 할 곳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뒷다리를 절단을 하려고 했다가 힘드니까 앞다리를 절단한 것 같아요. 사람 자체가 완전히 공포예요, 공포.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처음 녀석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들은 건 지난해 11월. 대체 녀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서둘러 녀석을 직접 만나봐야 했습니다. 연희야. 아, 예, 여쪽에 좀.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아이고 겁나. 예, 겁나가지고 지금도. 완전히 또 얼어버렸네. 예. 임시 보호 중 만난 녀석. 잔뜩 겁먹은 표정이었습니다. 연희는 몇 살인 거예요, 지금? 지금요, 한 5개월에서 6개월로 추정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5, 6개월 아이면 저희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와가지고 맞아요. 막 그럼요. 그냥 핥고 놀아달라고 하고 그래야 정상인데 지금 완전히 얼어서 네, 맞아요. 하루 종일 나오지도 않고 저기서 짖는 소리를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하루 종일? 네. 한창 뛰어놀기 바쁜 6개월 된 강아지. 하루 종일 꿈쩍 않고 있다니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세 발로 힘들게 발걸음을 내딛는 연희. 좁은 케이지 안이 답답했는지 아무도 없는 거실을 어슬렁대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비틀비틀 불안정하게 걷는 모습이 세 발로 걷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 보입니다. 한쪽 다리가 없는 연희에겐 일상의 모든 것들이 도전이고 버거운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지금 발이 보이네요. 네, 보이. 저쪽에 오른쪽 다리. 네, 오른쪽 다리가. 지금 뭐야? 어디까지가 잘린 거야? 많이 잘렸어요. 이게 그렇지. 아예 저렇게 지금 따로 수술을 하거나 한 게 아니죠? 네, 아무것도. 병원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 상태로 온 거죠? 네, 맞아요. 피부라는 게 있고 근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에 뼈가 부서지고 동강이 나도 매달려는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올 때부터 저렇게 딱 단면이 저렇게 되게 잘렸다? 지금 만약에 이게 잘린 상태에서 피부가 붙어버리면 바로 밑에 뼈가 있게 되고 네. 그리고 걸어다닐 때 디디는 순간 그 안쪽에 있는 뼈들이 피부를 자극하면서 찢어지겠죠. 계속 찢어지고 상처가 나고 통증을 느끼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더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이거는 우리 가서 정밀검사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연희야. 연희 괜찮아? 아이 착해. 연희 연희를. 괜찮아? 우리 연희 이쁘다. 일로 와보세요. 어쭈쭈쭈. 아이고 착해. 아유 이것도 작아가지고. 연희 한 번만 와볼까? 아이고 힘을 엄청 쓰네. 힘이 엄청 세요. 힘을 엄청 세고. 쓰네. 괜찮아? 아 다른 애들보다 더 조심스러워. 그냥 팍팍 할 수가 없네. 그러게. 연희 한 번만 나와보면 안 될까? 연희야, 아이 착해.
현이 한 번만 나와보면 안 될까? 끄집어낼 수가 없더라고. 참. 얘가 죽기 살기로 지금 안 나오려면 저기서 나오면 연기고 하는 줄 알고. 아유, 연이야. 아, 이거 잡는 거 봐, 이걸로. 한 발밖에 없는 걸로 이걸 꼭 잡아가지고. 연이야, 아이 착해. 그래. 그렇지. 아이고, 예뻐. 그렇지, 그렇지. 네. 아이고, 그래, 그래. 거기 그렇게 있어. 임시 보호할 때부터 다리가 잘려서 왔다는 연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다는데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신체 검사하려고요. 현이 괜찮아? 아이고, 고개 파먹고. 이렇게 파묻고 못 쳐다본다. 아이고, 겁먹었어. 괜찮아, 그렇지. 이빨은 다 가렸나? 상완골 밑에서 잘렸구나. 네네, 그래서 요골이 얼마나 남았을지가 사실 제일 관건일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아물기는 했는데 뼈가 조금 노출돼요. 정확한 상태와 치료를 위해 다양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이가 아직 완전 성장을 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수술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네네, 뭐가 됐든지. 네.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아래 검사 다 나왔고요. 다른 신체 검사 했었던 거에서도 전반적으로 다 양호하기는 했는데 일단 이 단면 자체가 너무 뾰족하고 날카롭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닿아도 출혈을 일으키다가 궤양을 피부 궤양을 계속 유발하다 보니까 수술을 좀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은 들고요.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인데요. 그나저나 다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도구를 이용해서 절단된 거였다면 아마도 굉장히 날카롭게 절단이 되어 있는 게 맞는데 현 시점에서는 사실은 과골이 굉장히 가증식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상처만 가지고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이런 손상이 있었다라고 추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과골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에는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까지도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어떻게 다리가 잘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다는 것. 그런데 검사 결과 녀석의 몸에서 수상한 상처도 발견됐습니다. 지금 목둘레 쪽이라던가 엉덩이 쪽 둘레로도 360도로 이제 상처가 나 있는 부분은 있고요. 굉장히 날카로운 어떤 물체가 둥근 형태로 있는 몸을 감으면서 생기는 상처로 추정되기는 합니다. 보통 그런 상처를 잘 유발시킬 수 있는 건 이제 쇠 올가미 형태라던가 이렇게 쇠 봉에 달려있는 쇠 와이어 같은 것들. 걔한테 그런 와이어를 쓰면서까지 말려야 되는 행동들이 사실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는 없죠. 잘린 다리하며 수상한 상처들까지 연희에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해 11월 한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연희. 연희는 열악한 야외 뜬장에서 발견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건 여러 마리의 강아지들 중 유독 연희만 혼자 짧은 목줄에 묶여 있었고 다리도 잘린 상태였다는 겁니다. 구조 당시 동물보호단체에서는 학대를 의심했는데요. 그럼 누군가 의도적으로 연희의 다리를 잘랐다는 건데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여긴가 보다. 계세요.
그냥 개장사가 오면 팔고 안으로 안 팔고. 그럼 개구리 좋아하니까 개장사한테 팔기도 하고 그런 거지 뭐. 그 집에 있으면서 짬바 같은 거 어디다가 개 미겨서 이제 예리면서 잡아먹고 팔아먹고 그랬어. 개가 크지도 않고 시골에서 막 잡종 똥개 같은 거 몇 마리 해가지고 그래놓은 것 같은데? 일종의 유기견이니까 이제 갖다 놨다가 팔아먹냐고. 귤인지 꿀인지. 유기견을 잡아 식용으로 팔았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하지만 이웃들의 말만 있을 뿐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개들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고 불법 운영해온 사실이 밝혀진 만큼 연희의 다리는 어떻게 잘린 건지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예, 여보세요? 네, 전화하셨다. 네, 동물보호단체라고 합니다. 여기 들어와 있는 애들 중에 다리 한 짝이 없는 애는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건 갖다가 처음부터는 그게 그렇게가 잘라져서 나왔어요. 그 여기 그 길에 지나다니는 아이들 그냥 데리고 오신 거예요? 걔들? 아니요. 누가 갔다가 네. 기르기가 갔다가 뭐하다가 대장이 있으니까는 네. 그 개를 기르라고 한 거예요. 힘들어서 안 기른다고. 네. 안 기른다고 그랬더니 그냥 대장 있는데 왜 못 기르느냐고 그냥 갖다 준 거예요. 아직 갖다 자라지 않아서 대장사가 안 가져가더라고요. 대장수한테는 얼마의 돈을 주고 팠어요? 대장수 그냥 뭐야 3만 원씩 갖다가 그냥 쳐서 줬는데요. 뭐 그냥 갖다 오지 사료값도 안 나오지 뭐요.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영문도 모른 채 다리를 잃은 후 공포와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연희. 그런 녀석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건 이제 최악의 환경이죠. 분명히 동물보호법에서도 그 동물,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적절한 사육 환경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위반했을 때 그러므로 인해서 상해가 생겼거나 질병이 생기면은 처벌할 수 있는 기준도 있습니다. 그런 그 기본적인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볼 때 누가 어떤 목적으로 키웠느냐 상관없이 이런 그 적절하게 돌봄받지 못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물학대로 정의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옥 같은 곳에서 다행히 세상 밖으로 구조된 연희. 하지만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는데요. 연희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 듣고 임시 보호에 선뜻 나서준 보호자님. 하지만 첫날부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시보호 처음에 원날은 이연희가 정말로 고개도 들 수 없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보고 하지만은 처음에 왔을 때는 구석진 곳만 찾았어요. 연희야.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아이가 절단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아니면 그리고 철장 같은데 얘들이 맨날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기억들. 네, 안 좋은 기억들. 연희가 지난 상처를 딛고 평범한 반려견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이고 우리 밤털이 예쁘네. 아이고 밤털이 예뻐. 아이고 밤털이 진정해, 진정해. 밤털아. 아이고 그만해, 그만. 며칠 후 다시 찾은 연희.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은 밤토리와 달리 오늘도 연희는 케이지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데요.
자, 우리 연희. 연희 맘만 먹자. 배고프니까. 연희는 자, 두 개. 연희는 이만큼 먹기. 자, 여기다 먹어볼까? 그럼 우리 연희 여기서 먹어봐. 배가 고플 텐데도 연희는 밥도 편히 먹질 못하는데요. 그런 녀석을 위해 보호자가 자리를 피해줍니다. 주변을 여러 번 주의 깊게 살피더니 그제야 밥을 먹기 시작하는 연희. 아유, 이 밥이라도 편히 먹으면 좋으련만 연희가 지난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오늘 컨디션 좀 어떤 것 같아요, 연희? 컨디션 아마 좋을 거예요. 이제 오늘 또 수술 받고 그러느라고 어젯밤에 제가 좀 신경을 썼습니다. 소고기도 구워 먹이고 체력 보충을 좀 시켰어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 연희가 이렇게 수술 받을 수 있다는 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우리 연희가 잘 받고 회복돼서 이제 다른 아이들처럼 밖에 좀 걸어 다니고 엄마랑도 산책도 해야지, 그지? 연희야. 다리 수술을 위해 병원으로 향하는 연희. 수술도 잘 견뎌내주길 바라보는데요. 연희 나오지 마. 아이고, 얼굴 또 고개 박았다. 고개 또 집어넣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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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큰일 났다. 아이고, 조심, 조심. 무서웠어, 이거? 제가 잘 잡을게요. 잡고 제가 채울게요. 네, 채워주세요. 놀랐구나. 저 이제 전실로 이동할 거거든요. 한 번 했어? 또 겁먹었어? 이쪽에서 털 뺄게요. 연희가 수술하는데 마침 내가 수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긴장이 많이 되고 그래요. 얼마나 또 수술할 때 또 아플까 하는 이런 생각에 마음이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네요. 연희 수술에 설쌤도 두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설쌤, 수술 잘 부탁해요. 이쪽으로 이렇게 절개를 해서 얘가 이렇게 해서 뒤로 덮으면 좋을 것 같고, 이 뼈가 딱 저 엑스레이 보이는 단면 같거든요. 이렇게 지금 네네. 제일 뾰족한 데가 여기여갖고 아마 여기 있는 다 트리밍해서 이렇게 뼈는 날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뒤에 거를 앞으로 그쵸 이렇게 끌어와서, 해가지고 그죠? 덮어줘.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진행되는 연희의 수술. 이렇게 하면 잡아주시고요. 연희의 수술은 2시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시각 수술실 밖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연희를 기다리는 보호자. 연희가 잘 견뎌내주길 기도합니다. 잘 끝났고요. 일단 피부는 예쁘게 다행히 다쳐가지고. 수술이 잘 됐다니 정말 다행이죠. 이제 연희가 무사히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면 되는데요. 예, 연희 좀 잠깐. 어떻게 우리 연희 어떻게 됐나. 아유.
아이고. 어머나. 연희야, 엄마 왔어. 엄마 목소리 들려, 연희야. 아이고, 우리 연희 사랑해. 아이고, 우리 연희 잘했어. 우리 연희 얼마나 힘들었어. 잘 참았어. 연희야, 됐어. 이제는 아픈 거 끝이야.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 연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알았지, 연희야?